김건 셀비온 대표가 전립선암 방사성의 이 약품 신약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코스닥 상장 포부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셀비온은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 LU177DGUL을 내년 상반기 임상 이상을 완료한 후 4분기 중 조건부 허가를 얻어 국내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. 셀비온 일반 청약일은 다음 달 7에서 8일이며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입니다.